수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며 병실에서 현재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과도 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오른쪽 뺨과 왼손 자상을 치료한 연세의료원은 봉합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상처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아래턱까지 길이 약 11cm, 깊이 3cm 정도입니다. 척골 감각 신경부에 손상이 있어서 신경 접합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얼굴에는 약 80여 바늘을 꿰매었습니다. 의료진은 얼굴 상처 깊이가 2cm만 깊었어도 치명상이 될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천우신조로 주요한 그 신경과 또 주요 침샘 같은 것을 모두 빗겨나가서 다행히 기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cm에서 2cm 정도요. 그 정도 더 깊었으면 아마 이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되겠죠. 생명에도 관련이 있을 정도의 그런 부위입니다.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잘 있다고 근황을 전했고 깊은 지지에 감동받았으며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대사관 측은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Heard from our spokespersons in Washington, the U.S. government strongly condemns this senseless act of violence. 보수단체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기종은 당장 구속해서 경찰에 처하라! 경찰은 김기종 대표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김기종은 현재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 관련 미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의 자택과 핸드폰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의도와 계획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